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우울하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걱정이나 불안으로 보내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미국의 동화 작가죠. 타샤 튜드의 말입니다. 오늘 초대의 손님은 모든 중생들이 걱정 없이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불철주야 달려온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오셨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네. 저는 미추홀 공동체 이사장 종현 스님입니다. 인천 수미정사 영산정사 회주를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종현 스님께서는 늘 바쁘신 어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특히 더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인천 지역에서 아주 의미 있는 지금 장소가 문을 연다고요? 네. 동국명상원. 네. 네.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동국명상원. 예. 예. 10월 26일 날.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 문화경기장. 예. 앞편에. 아. 역세권도 좋습니다. 아, 동국명상원을. 네. 개원하겠습니다. 문화경기장 바로 맞은편이군요. 예. 이제 한창 막바지겠는데. 예. 마지막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자원봉사들하고 저희 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처님 진신살이 또 네. 500나한들도 모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난달에 봉안부패에 가서 성대했다고요? 예, 잘 됐습니다. 네. 부처님 진신살이는 75년도에 미얀마 그 쇠직원 대탑이 지진으로 붕괴됐을 때에 네. 그 출현한 부처님 살이를 우리 불심 도문 큰 스님께서 예. 그 소장하시다가 저에게 이혼해서 네. 네, 그래서 이혼한 다음에 이제 그 봉안했고요. 네. 또 500나하는 예, 조각가 차영근 씨가 2년에 걸쳐 가지고 목각으로 네. 예, 조각해서 네. 봉안을 잘했습니다. 아이고 아주 귀한 네, 봉안. 앞으로 문화재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문화재가 예. 되겠습니다. 휴휴 공간 동국 명상원. 휴휴 쉬고 쉰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행복하기 네. 쉬고 쉬는 곳 동국명상원. 네. 동국이란 말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동국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동국명상원이라고 네. 명칭을 붙였습니다. 네, 쉬고 쉬는 동국명상원. 네. 무슨 말씀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몸과 마음을 다 쉬어야 됩니다. 예, 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스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예, 예. 그야말로 수행과 교육 그리고 힐링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불교 도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공간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생활명상 아카데미 네. 이름과 실제를 접목한 네. 네, 그런 명상입니다. 아. 뭐 소리 명상 그 외에도 그, 예, 뇌 쉬기 명상 뭐뭐 네. 뭐 여러 가지 명상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군요. 예, 한 20 가지 정도 명상입니다. 네. 그런 명상들을 체험을 할 수 있나요? 거기에서 예, 공간이 그래 갖춰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꼭 한번 가서 그 명상 수련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네. 예. 동국 명상원 건립을 위해서 3년이 넘도록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큰 고생을? 제가 한 10년 전부터 예. 앞으로 명상원을 짓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아. 그래서 그 대지를 매입한 다음에 네. 컨테이너를 놓고 3년간 수행 정진하면서 서원을 세워서 네. 이 자리에 부처님 원력으로 명상원을 설립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3년 동안 기거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예. 그러한 결과에 예. 명상원이 여법히 조성되었습니다. 야, 참 엄청난 네. 그런
권력과 공이 들은 네. 일이군요. 그 개원식에 맞춰 가지고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행사도 있습니까? 나누면 행복한 세상 축제도 있고요. 네. 또 소리명상, 우리 밝은 소리 합창단에서 네. 그 소리명상제를 또 합니다. 아. 이런 다양한 문화 명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명상? 예. 그럼 소리를 내면서 하는 명상? 합창단들이 합창단들이 그런 이제 악기나 악기 같은 것을 자제하고 소리로서만 하는 그런 합창 소리 명상제입니다. 아, 예. 소리로서만 한 합창이로군요. 전국 최초에 준비하는 그런 명상제입니다. 예. 그 앞으로 이제 인천 지역뿐 아니고 멀리서도 참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하면 동참을 할 수 있는지, 그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 네. 네이버나 다음으로 들어오시면요.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www.somi.or.kr 들어오시면은 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한울타리가 다 예. 동국명상원, 복지관 그리고 공덕회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아, 예. 현재 수미정사와 영산정사 회주시고 예. 그리고 또 사단법인 미추홀 공덕회 네. 이사장이십니다. 그 가운데 수미정사를 가장 먼저 여신 거죠? 수미정사는 2003년 6월 15일 날 창건했습니다. 네. 거기는 지금 아담한 도심 속의 사찰입니다. 군부대를 지나서 네. 그 승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이제 법당과 또 불교대학 네. 이렇게 아담하게 지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절에 있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네. 또 둘레길 돌다가요. 네. 차도 마시고 쉼터도 있고 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쉴 수 있는 예. 곳이군요. 예. 네, 경인불교대학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경인불교대학은 불자님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한 것이 네. 근본이 돼가지고 예. 지금까지 한 33기 1700여 동문이 졸업을 했고요. 예. 지금은 또 경인불교대학은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예. 인가가 나가지고 예. 포교사도 한 7,80여 명 전법사도 많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는 곳, 배우는 곳 그런 곳으로 생각하면 예. 불교 문화 불교 상식 이론 예. 뭐 실참 같은 것도 다 배울 수 있는 예예예 그렇습니다. 예. 불교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 학교이고 인천에서는 제일 유명한 대학입니다. 네. 경인불교대학. 경인불교대학. 예. 예. 기억해 두겠습니다. 예. 영산정사 불교문화원. 예. 이것이 수미정사 제2의 전법 도량이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미정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산정사는 그 수봉산에 있습니다. 네. 수봉산 자락에 네. 영산정사 불교문화원이 있는데요. 네. 거기는 이제 발효음식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된장, 간장도 만들고 예. 이런 데 있고 또 거기에는 어르신들 무료급식 수업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치매노인 케어 센터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좀 수미정사하고는 달리 차별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이 거의 복지 시설적인 그런 예. 시스템을 갖추고 예, 있군요. 발효 음식을 또 많이 만드시고, 예, 저장 음식, 발효 음식을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셔가지고, 예, 예, 재작년부터 예, 지금 꾸준하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 발효 음식. 저장 음식 특히 절에서 하는 음식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식구도 사찰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가서 맛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희 절 된장은 유명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사단법인 미추홀 공덕회는 인천 최초의 불교 복지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 어떻게 복지법인을 하시게 됐죠? 자연스럽게 포교다 보니까 복지와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82살 자신 묵파는 할머니로 연해서 예. 제가 이제 전문적인 복지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었습니다.
줄 자신 그 노부 살림이 네. 그 겨울에 한겨울 묵을 파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묵을 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중들과 이제 나눠 먹고는 네. 그 집으로 방문해서 보니까 아들이 한 50대쯤 아들인데 고협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들인데 80줄 그 노부 살림이 그 부양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가정에 반찬도 배달해드리고 하다가 예. 이제 복지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위출공독회 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 아드님이 아마 월남전 참전. 예, 그렇습니다. 참전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고엽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예. 했고 또 하고 있고 세상도 많이 떠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 가족을 만나셨군요. 예. 네. 미추홀. 백제하고 연관이 있는 이름으로 듣습니다. 그렇죠. 예. 주몽의 아들. 그렇죠. 온조와 비류. 예, 예, 예. 비류가 미추홀에서 살게 됩니다. 맞아요. 미추홀은 이제 그 습기가 홀이란 말은 그 성이란 뜻인데요. 아, 습기가 많은 아. 성이 뜻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미추. 옛날 그 백제 예. 지명. 예. 인천의 지명이 미추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추홀 공덕회라는 것은 공덕은 자재공덕회라고 대만에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제가 가서 참관해 보니까 정말 저렇게 복제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공덕을 따서 미추홀 공덕회라고 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미추홀 공덕회. 예, 좀 역사성도 있고 예. 참 좋은 이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미추홀 공덕회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들이? 다양한 사업합니다. 장학사업이라든지 예. 제가 복지관을 또 두 개 운영하기 때문에 아. 복지관과 연계해서 또 이제 연계 사업 또 뭐 재가노인센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뭐 아이들의 뭐 학습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예.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예. 또 아직까지는 뭐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있지만 NGO 사업까지도 지금 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님 얘기 지금까지 듣고 있으면서도 저는 아주 감탄을 금치 못하겠는데 혼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해내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야말로 절 하나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곧 개원할 동국명상원까지 참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른바 도심포교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우리 종현 스님의 그 철학이나 네.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가와 출가가 예. 공의적 살림을 합니다. 아. 재산과 어떤 운영을 네.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자들이 출가 사문을 인정하게 되고요. 네. 맡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복지관이나 예. 공덕회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종영 스님의 경영의 노하우가 아닌가 네. 그렇게 봐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거는 성단의 운영뿐이 아니고 일반 우리 그 사회에서도 말이죠. 지금 조계종에서도 공개하라 네. 공개하라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봉헌사부터 공개 안 했습니까? 네, 네. 공개했는데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네. 공개 살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결제도 신도회와 같이 예. 예, 같이 연합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 알 권리가 있고 예. 알아야만이 자기가 어떤 거를 의무적으로 예. 동참하거든요. 예. 알지 못하면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시주하는 걸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면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야말로 공감이 오는데 예. 아주 원칙적인 것, 거기에 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힘도 나오고 예. 내가 알므로 해가지고 더욱더 힘을 보탤 수가 주인의식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것은 스님이 절 아니지 않습니까? 사부대중이 공동체 운영을 하는 예. 신행 공동체 아닙니까? 예.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죠. 예. 스님이 아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도와주지 예. 않으면 예. 어떻게 불사하고 예. 운영하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노력해서 예. 함께 연꽃을 피우듯이 말이죠. 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부대중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야말로 참 울림이 크게 들립니다. 그동안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말이죠. 함께 해온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어요? 많습니다. 예. 예.
노보살님이 당신 재산을 또 저에게 주신 분도 계시고요. 예. 평생 모은 재산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 외에 알게 모르게 저에게 많은 시주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동광명성원이나 수미장사가 창건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누구나 다 삶을 떠나게 되는데 언젠가는 그 이제 평생 말하자면 이루어온 정재의 깨끗한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언젠가는 다들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는 걸 보시고 예. 그 보살님이 뭐 인연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운영하는 방식이나 예. 살림살이가 예.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그렇네요. 쓸데없이 안 쓰고 예. 부처님 정재를 이렇게 불사나 예, 교육불사 이런 데 쓰다 보니까 그분도 감화가 돼서 네. 저에게 재산을 주셔가지고 예. 예, 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아왔던 재산을 그야말로 부처님 전에 회향을 하고 떠난다면은 그 이상 값진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예. 듭니다. 후손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겠고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말이죠. 스님이 자주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분들한테 평소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선 사성제 발정도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되죠. 네. 그분들은 다 경일부대를 졸업하시고 네. 이론적으로 체계가 되신 분들입니다. 시주를 할 줄 알죠. 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네. 제가 이제 문수보살의 지혜, 네. 관세음보살의 이제 고통받는 분들 제도하는 네. 그런 거라든지 대연본 지장보살님, 대행 보현보살, 사대보살의 보살도를 실천하라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 그분들이 예. 이제 그런 거 보시고 이제 실천도 하시고 예. 자원봉사도 하시고 예. 재능보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아, 그렇죠. 보살도 실천이 중요하죠. 대승불교는 보살도 실천이죠. 그렇습니다. 보살도 실천 않고서는 부처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불국토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고 예. 보살도의 실천이 그야말로 참 좋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네요. 스님께서는 그 우리 불교 전통의 가나선 수행도 하시고 또 미얀마에서 윗바사나 수행도 하셨다고 예. 들었는데 조금 했습니다, 만약. 아, 그렇습니까? 해보시니까 말이죠. 예. 이 가나선 수행하고 윗바사나 수행에 아마 같은 점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차이도 느꼈었을 텐데. 그렇죠. 공통점과 예. 그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예. 가나선의 정의를 하면은 이제 어떤 문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경전의 절대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제 간의 직관을 통해서 견성 성불 하는 것이 가나선 정의입니다. 예. 윗바사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내면의 의식을 관찰해서 밖에 법을 이제 서로 관찰해 가지고 알아차리는 거죠. 순간순간을. 예. 그러니까 차이점이라 하면은 가나선은 아공 법공이 되고 되는 것이고요. 아공 법공. 예. 그다음에 윗바사나는 아공 법유. 그러니까 법유라는 것은 시간과 법이 실재한다는 것이죠. 예, 예. 이런 거 차이점이 있고. 아. 차이점이 거기 있는 것이고 공통점이라는 것은 예, 그 뿌리는 같은 거니까요. 아. 그러니까 생명의 실상을 깨치는 것 같다. 아. 예. 그건 같은데 예. 수행 방식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생명의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수승하냐라고는 예. 딱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 다 잡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다 소승선이나 가나선이나 다 훌륭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 깨치면 그만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가나선 하면 어렵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접근하기가 화두드니까요. 그렇죠. 예. 그 남방불교 쪽에서는 그 외에 관광 코스로도 돼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중을 그러면서 하는 거라든지는 예.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예. 아 우리 가나선 하면은 다가가니까 굉장히 두려운 생각들을 많이 예. 하시거든요. 윗바사나는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네, 네. 내가 살아가면서 알아차리는 거. 네. 이게 요거 하면은 이제 사대 육신이 건강하고. 아. 예, 건전한 정신에서 예. 마음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예. 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그렇죠. 예, 그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요즘 참 이제 관광들을 많이 하면서 동남아 관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위바사나 체험들도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수행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명상이나 참선이 말이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그 건강하게 됩니다. 네. 살이 육신이 건강하고 네. 오장육부가 편안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정신 네. 또 마음에는요 자유자재의 무행을 할 수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지범개차 아시죠? 가지고 네. 범하고 열고 닫음을 네. 자유롭게 하는 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범개차의 삶을 자유롭게 살 수가 그렇습니다. 있다. 예. 명상이나 참선이 그런 효과를 그렇습니다. 안겨주는군요. 예. 네. 스님께서는 제주도가 고향이시라고. 제주도 어디십니까? 꼭 말해야 됩니까? 제주도입니다. 그냥. 제주도. 예. 근데 어떻게 출가하시게 됐어요?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요. 예. 저희 절 그 주지 스님이 상당히 조계종 스님이신데 깨어있신 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자권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그분이 이제 그 한글로 그 번역을 해서 이렇게 배포한 프린트에 그 부처님 일생이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어린 마음에서 아난과 부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제 열반에 가까우니까 네. 힘들어서 내가 몹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또 나를 위해서 저 보리수나 말에 승가람을 깔아달라. 그래서 아난이 길상초를 깔아주면서 울어요. 그래서 야, 부처도 아프나? 부처도 죽는 건가?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런 돌아가시는 부처님한테 가서 공양 올리고 저러는 모습 보면서 대체 부처님은 누구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게 내게 불교의 첫 번 인연 맺게 된 거고요. 네. 우리 부모님은 불심이 강해서 내 동생과 둘을 출가를 시켰습니다. 동생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환속해버렸고 저가 남아있습니다. 아, 불교 집안이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 예, 독실한 불심이 깊으신 대단하십니다. 두 아드님을 부처님한테 바치시기를 하셨으니까 예, 혼자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 부처님과 그 이제 아난의 그 일, 그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그런 일들을 보고 부처님 같은 성인도 돌아가시느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어린 마음에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난 존자가 그 이제 눈물을 흘리고 예, 하는 예, 것이 예. 상당한 충격으로 왔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은 모친께서는 네. 그 등산불에게 절하면서 뭐를 구하는 걸 보고 대체 저렇게 아팠어 힘들어하는 부처님한테 뭐를 구하냐 그러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님께 돌아오셔서 누구한테 빌었습니까? 뭘 빌었습니까? 부처님이 누굽니까? 해도 그저 절만 하면 된다. 맞아요. 복 주니까. 야.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모르고서는 모르겠 믿지 못하겠다. 예, 예.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 예.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참 큰 가르침을 주셨네요. 네. 사실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절만 하면 그 뭐 간단하죠. 예, 되게 돼 있습니다. 절만 하면 요즘은 안 통합니다. 그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은사스님은 어떤 저는 이제 머리 깎아준 스님은 예. 제가 우리 어머님께서는 태고정으로. 예. 다니셔서 아, 예. 제가 태고종 화산 스님이 머리 깎아드렸고 네, 네. 85년도에 네. 제가 이제 전종을 했습니다. 종종으로 네, 네, 네. 예, 그때 이제 학능 스님 네. 예, 그분이 이제 저를 조계종 전종 은사 스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예. 네. 그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선방에서 이제 자신과 싸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세속에서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인데 예. 다양한 중생과 함께 예, 예. 생사고락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예, 예. 저래서 제가 이제 포교 전법하면서 힘들 네. 때마다 부처님이
그 피굴이 상접한 고행상을 생각하시거든요. 예. 고행상 보시면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생각하시고 또는 이제 어떨 때는 좀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또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생각하고 네. 또 부처님께서는 또 우리 가섭존자에게 꽃 한 송이를 드리는 염화미소가 예, 예. 그런 미소를 꼭 나에게 한 송이 꽃을 드리는 것처럼 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 잘한다, 선제 선제다 이렇게 부처님은 무건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착하고 예. 착하도다. 그리고 이제 결국 궁극의 경지는 이제 입전수수 결국 예.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습니까?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예. 그 어려운 이제 그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 견뎌내시는군요. 예. 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예.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 조계종 소위경전 네. 금강경에 나와 있는 말씀 법화경이나 화엄경도 좋지만은 네. 뭐 사구계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네.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아.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아. 내가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네. 그것은 내가 한 것도 한 게 아니다. 아. 예.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선행을 했지 이렇게 하면은 그 머무른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나는 선행을 했지만 한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라. 예. 요걸 좋아합니다. 아. 예, 또 악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악행을 끊는다는 마음을 내라. 이게 이제 선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예. 그 마음을 내라. 그래서 저는 육조 해능 스님이 예. 이제 그 입산하기 전에 예. 비구니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예. 독경술을 듣고 발심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걸 예. 저 좋아하고 예. 그 신도님들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예. 내가 선행을 하고도 예. 선행을 했다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상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 큰 상태겠군요. 예. 그게 선행을 했다라면 네. 아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집을 있으면은 네. 윤회가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렇다면 또 우리는 네. 무량한 세월 동안 네. 윤회를 받기 때문에 네. 아집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신도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 외에도 예. 또 자주 들려주시는 그런 얘기는 어떤 것이죠? 예. 상을 내지 말라. 아.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예, 예. 법상 비법상. 예, 예. 내가 부처님 말씀 잘한다고 하더라도 안다하지 말라. 아. 예, 이런 늘 겸손하게 하심을 아. 잘하라. 뭐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아, 절대 겸손이군요. 예, 예. 겸손하게 예,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강청학 큰 스님이 네. 좀 보살이시죠. 네. 그 어른이 제가 생전에 성윤사 계실 때에. 네. 제가 이제 막 주지 소인을 받고 인사를 갔더니 스님께서는 내 절을 똑같이 맞절을 해요. 놀랬습니다. 어째서 이제 갓 이제 해중인데 이제 절에도 맞절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상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예. 나 너를 존중한다. 평등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른이 그렇게 하시면서 열반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강청하 스님이 보살 사상을 참 좋아합니다. 예. 예. 평생 보살도를 실천하신 분이 예. 강청하 큰 스님이십니다. 아. 예. 보살도. 예. 거기에 진리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지금까지 스님이 이런 어려운 길을 겪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스님을 지켜주고 있는 힘,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네. 자비심이 존재한다. 네. 확실히 느낍니다. 네. 저는 선방에 갔을 때에 네. 한번 갔었는데 네. 앉아서도 망상만 떠올랐어요. 네. 그게 망상이 뭐냐 그랬더니 불쌍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또 망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선방에 문고리를 앉아봤습니다. 내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과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그걸 건지는 게 선이다. 그
그렇죠. 그게 복지다. 부처님이 45년간에 맨발 다니면서 건진 게 뭐냐, 제도한 게 뭐냐. 불쌍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을 또 증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선방에서 문고리 잡고 앉아서 뭐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보여서 선방은 안 다니고, 지금까지 이제 포교 전법 수행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유, 참으로 큰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스님을 뵈니까 뵙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참 큰 느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사회가 참 갈등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스님께서는 행복하게 사는 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실이 만족하는 거죠. 아, 예, 예. 대신에 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라. 네. 그리고 행복에 현재 만족하라. 네. 이 순간에 만족하라. 네. 소유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싶어 소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연이 돼야 소유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나에게 그만한 인연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나는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예. 행복이다 예. 생각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순간순간에 예. 최선을 다하라. 그렇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순간이 쌓이면은 아마 큰 또 이름으로 복덕이 되겠죠. 나타나게 될 예. 것입니다. 그럼 몸소 해오신 스님이시니까 예. 그 말씀이 예. 맞겠습니다. 예. 네.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명상이 지금 붐입니다. 붐인데 그 명상의 역시 최고봉이라 하면은 불교 명상이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세계에서 참 할 일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불교의 세계화도 앞으로 좀 노력해야 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교 세계화에 참 이렇게 하신 분은 예. 순산 큰 스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뭐 100여 개 나라에 한국 불교 알렸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도 저희들 모르겠지만은 한국 스님들도 지금 한국 불교를 외국으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불교를 알고 있어서 예.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으로 예. 이제 견학도 오고 예. 사찰 예. 템플 스테이도 참여하게 되고 예. 그리고 머리 깎고 승려가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한국 불교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예. 보아집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한국에 있는 스님네들이 예. 좀 더 분발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은 예. 한국 불교도 반드시 예. 세계 일화가 되지 않겠느냐 예.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예. 앞으로 또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또 발언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발언과 계획은 부처님 말씀이 기초로 해서 네. 부처님 말씀을 살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오계를 지키면서 네. 부처님이 하셨던 길, 네.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네. 한번 답습하자. 네. 뭐 그래도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네, 네. 부처님이 80에 열반하셨는데 네.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이 가셨던 길을 나도 그 길을 가고 싶다.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 제가 불자들의 경우에는 또 현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생활이 또 있습니다. 제가 불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요. 네. 제가 불자들은 네.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엄마는 엄마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네.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는 서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네. 아들이 아버지 위치가 있는 데 있고 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아. 그거는 만족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네. 간단한 원리죠. 네. 간단한 인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세대 간의 갈등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네. 해서 극복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예. 예, 스님의 말씀 속에 이 시대를 사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천에만 계속 계실 거예요?
뭐 있는다라는 말도 예. 욕심이죠. 예. 제가 인연이 될 때까지 예. 존재하다가 예. 또 인연이 되면 사라지는 거니까요. 네. 또 네. 있을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이 불자를 포함해서 우리 함께 참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스님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하루에 네. 5분 정도 명상해 보시라 이렇게 네. 무념무상으로 네. 화도 들지 말고 네. 내 마음에 존재하는 나는 누군가라는 화두가 있고 네. 명상이 있거든요. 네. 네. 5분만 앉아서 자기만 되돌아보더라도 네. 사건이 50%는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사건 사고가 네.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남만 봅니다. 자기를 탓하지 않고 남만 탓합니다. 네. 이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네. 수행 네. 단 5분만이라도 텔레비를 네. 끄고 네. 앉아서 내가 누구지? 네. 라는 화두를 들고 있다면 네. 아마 이 세상에 밝아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 스님께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뜻하시는 일들 예. 다 이루시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인천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과 영산정사 불교문화원 회주이자 사단법인 미추홀 공덕회 이사장이신 종현 스님을 만났습니다. 참된 불사란 어떤 것인가? 그야말로 전법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잘 지켜 지혜롭고 또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그들에게 나는 배울 만한 사람인지 늘 챙겨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